접착. 접착. 전편에 나왔듯이 허기짐을 가시려 우연히 방문했던 비엔티안의 로컬 레스토랑에서 22살의 귀여운 현지 여성과 연락처를 교환한 미노스. 기대도 안 했던 성과를 올리고 뿌듯한 마음에 또한 어느 정도 배가 차올라서 숙소 근처에 가서 한 잔 더 할 생각으로 가게 밖을 나왔지. 혼자서 라오비어 660ml 3병을 들이켰으니 알딸딸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지. 길을 못 찾고 어둑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근처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노는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서 다시 대로변으로 나온 쫄보 미노스. 나쁘지 않네. 그 와중에도 부지런히 레이더를 가동시키는데 길 찾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훑어봤지. 에이, 별로다. 가자. 기둥 서방이 술집 작부를 찾아가듯 나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향한 곳은 비엔티안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마크2 레스토랑 앤 나이트클럽. 음악 소리가 가까워오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했어. 나이트와 레스토랑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 야외는 라이브 음악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나이트 앞에는 빠순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듯해. 딱 벌어진 어깨를 보니 왠지 레이디 보인 듯해. 도망가자. 현재 시간 10시 반, 클럽 안에 손님이 아무도 없다. 웨이터를 불러서 맥주 한 병 시키고 음악이나 감상하자. 나이트에서 판매하는 맥주 한 병 가격은 대략 1,700원. 술이 됐네 이거 아주. 관중이라곤 영어 음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웨이터들 뿐인데 리허설인가? 육중한 기타리스트의 포스가 예사롭지 않다. 전에 즐겨 듣던 메간 트레이너의 음악이 나오자 흥을 주체할 수 없었던 미노스. 이름 메간 트레이너, 출생 1993년 매사추세츠주. 2014년 데뷔한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로 데뷔곡 All About The Bass. 그만하자. 그렇게 그들의 공연은 1시간가량 이어지고 손님들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슬슬 지루해지기도 하고 배도 차서 화장실에 왔는데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이병헌의 라오스 버전인가? 사실 시원하지는 않은데 무작정 저렇게 달려드니 소외권은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아.
바람 좀 쐬러 입구 쪽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며 출입하는 손님들을 감상하는 미노스.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이네. 괜찮아. 댄스 음악이 흐른다는 것은 피크 타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지. 배도 부르니 몸 좀 흔들러 슬슬 들어가 볼까? 11시 반 정도 되니까 확실히 아까보다는 테이블이 제법 차 있었지. 대신 이곳엔 혼성으로 온 손님들이 많은 게 특징이야. 리듬에 따라 흐느적대는 앞 테이블의 여성들. 나쁘지 않네, 몸매가. 그리고 아까부터 내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오른쪽 테이블의 여성 두 명. 그닥이었어. 20대부터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지. 이곳에서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인증샷 찍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어. BNTN에서는 인구수 대비 서양 사람과 결혼한 여성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앞 테이블의 여성도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혼혈인 듯해. 라오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태국의 방송을 보고 있어. 따라서 인기 있는 노래들 또한 태국 노래가 많지. 내 쪽으로 다가와서 은근슬쩍 부비부비하던 라오 처자. 빠순이 기질이 다분해 보인다. 테이블 차지는 따로 없기 때문에 빈 테이블 아무 곳이나 잡으면 돼. 화장실 좀 다녀와서 자리를 옮겨야겠다. 어김없이 대기 중인 라오스의 이병헌. 고마 됐다 라고 하며 사양했지. 딱 보기에도 눈에 들어오는 워킹걸들. 그리고 아까부터 나만 보면 입맛을 다시는 육중한 아지매. 하씨, 빨리 도망가자. 늦게 합류한 친구인 듯해. 아까 내가 안 놀아주니까 친구까지 동행해서 내 자리를 침범하는 그녀. 그렇게 이 자리 저 자리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테이블과 합석하게 되는 미노스. 오스모 포켓으로 찍다가 배터리가 떨어져서 루믹스 G7으로 촬영. 같은 테이블에서 흥겹게 춤을 추는 그녀. 현란한 춤 사위가 예사롭지 않다. 옆에는 남친인 듯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 보였지. 단 이때까지만 해도. 또다시 배가 불러 화장실에 가는 중에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내 허리춤을 감싸는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맞은편에 그녀였던 거야.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시 같이 바람 쐬러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
과연 그녀는 또 다른 스페셜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